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가? 이런 질문을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대답을 하셔야 되는지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가? 우리는 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버리시고 피를 다 흘리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2000년 동안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과거에 이 땅에 계셨을 때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너진 대문을 고치고 또 부서진 문짝을 고치고 침대를 고치시는 이 같은 주님이셨는데, 지금은 우리 주님은 상처난 마음을 고치시는 그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2000년 동안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건설하시고 준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아름답게 하겠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집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우리들이 사랑해야 되는 것은 바탕한 거예요. 오늘 침례 받으신 분들 모두 이렇게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침례 받았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 안에서 갓 태어난 하고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성장하지 않으면은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희가 아이들을 기르면서 태어난 아이를 그대로 한 달 지나고 또 1년 지나고 또 5년 지났는데도 성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다고 하면은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 성장하지 않는다면은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구원 받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성들과 교제를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연보하는 것도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고 이와 같은 일들이 순간순간마다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렇지만 영적 성장은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각오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인가요? 아멘이죠.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성장해요? 운동도 안 하고 먹지도 아니하고 잠도 안 자고 이제 병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함께 이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고 개인 생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아이가 둘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 한 아이는 그냥 되는 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또 기억나면 교회 갔다 안 갔다, 헌금 드렸다 말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봤다 안 봤다, 이런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한 아이는 나는 그러면 안 된다. 주일날은 주님 앞에 꼭 나가야 된다. 나갈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헌금을 드리고 또 내가 주님 앞에 말씀을 읽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이 성도 교제를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되어서 앞에 있는 김철행자만큼은 안 된다 할지라도 나도 성장하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의지도 없고 노력도 없고 또 공부도 안 하고 또 교회로 나오지도 아니하면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아이가 10년이 지났을 때, 한 아이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난 아이는 10년 지났는데도 암송도 하지 못하고 찬송도 모르고 전도도 모르고 영적 성장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한 아이는 매일매일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섬겼을 때, 10년이 지났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그렇지만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또 모임의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제가 이 시간에는 이제 이 모임의 기관들을 한 10군데를 소개를 하게 되는데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주님이 어떤 되시냐? 주님은 섬김의 삶에 있어서 왕이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어린아이도 또 여자도 남자도 나이 많으신 분도 나이 적은 분도 아픈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주님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생애를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영광스럽게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이 교회를 자기 피로 샀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몰라요. 이 온고 성천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갖고 한 분 한 분의 교회로 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때 교회를 우리가 참 잘 섬긴다고 하는 것, 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삶에 있어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회의 아름다운 이 교회를 우리가 섬기게 될 때 1958년도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한 가지 기관이 세워집니다. 50년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선한 사마리온이라는 이 기관이 세워지는데 그 기관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이런 것을 갖고 이제 말씀을 기관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강도를 만나갖고 이제 죽게 됐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있는 거 다 뺏겼어요.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이제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가요. 또 레위인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나도 잘못하다가는 강도 맞겠구나 하면서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이제 쓰러져서 신음하는 모습을 보면서 찾아가서 엎드리고 감싸주고 닦아주고 약을 발라주고 주막에 데려가면서 보호하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잘 도와주라고 돈이 많이 들어가면 내가 다시 올 때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인도 지나갔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그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본 사람 세 사람이 그 달라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멀리서 봤어요. 제사장은 멀리서 봤는데 보고 도망갔어요. 레위는 좀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가까이 가가지고 안아서 그를 닦아주고 약을 발라주면서 주막에 데려가면서 돌이 들어가도 내가 다 고쳐주겠다고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1958년 이 부평에서 시작된 선한 사마리아원, 이 선한 사마리아원을 통해서 6.25 이후에 많은 고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고아들이 있었고 젊은 사람들이 죽었고 가부들이 있으면서 나라가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울 때 63년 전에 선한 사마리아원이 이제 사랑하는 형제님께서 우리 고아원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63년이 되어서 지금은 이 고아원을 통해서 2천 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 기관을 통해서 입양도 되고 또 다른 좋은 집에 또 양자를 삼게 되고 하면서 지금 이 모임 가운데서 사회복지법인으로 유일하게 선한 사마리아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43명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보호를 받고 공부를 하면서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제가 이제 선한 사마리아원에서 어떤 원장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여기 좀 이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이사. 제가 이사를 할 만한 자격이 돼요? 예수를 믿는 것 이거 하나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못한다고 거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원 이사가 된 다음에 후원자를 늘려야 되겠다 하면서 또 여러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이 선한 사마리언 후원 대주십시오 하면서 이수원 선교사님들도 하고 박준희님한테도 하고 여러 사람한테 해가지고 이제 많은 후원자들을 모집했는데 여기다 전화 안 했어요. 알죠? 잘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이 고아들을 위해서 63년 전부터 수고한 이와 같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원장으로 있는 분은 해군사관학을 나왔던 이 장교가 이 해군사관학의 모든 걸 정리하고 이 고아들을 위해서 사하고 있는데 우리 모임에서 하는 이 기관입니다. 두 번째는 엠마오 성경학교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엠마오라는 이 뜻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제 어떤 이 부부가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모르고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동안에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좌절해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두 처자에게 나타나셔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줘요. 예수님이 죽는다, 그 다음에 부활한다, 부활한 다음에 이제 함께 모이게 되고 승천한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줄 때 두 제자가 낙심했던 마음이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기쁨이 넘쳐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이 엠마오의 두 제자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엠마오 성경학교는요, 우리나라에서 이 엠마오라는 뜻은 온천이다 이 뜻이에요. 골로 내려가면 온천이 있는데 온천을 가다가 주님을 만난 겁니다. 1941년도 캐나다 토론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아이오와주에 있는데 지금은 110개 나라에 125개의 언어로 169개의 분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엠마오 성경학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데 성경 통신 강좌를 해요. 그리고 주야간 성경학교가 있고 성경 대학이 있고 이 엠마오 성경학교는요 세계적인 기관이에요. 이 선교지에서는 수많은 선교지에서 엠마오 성경학교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1년에 125만 권의 성경 교재가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1년에 교도소에 30만 권의 책이 나가면서 정말 이 감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30만 권의 책을 보급하면서 그들을 잘 돌아보는 모든 이 엠마오 교도소 사역자들이 다 모임의 형제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엠마오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는 1965년도에 이제 맥카피 선교사회에서 엠마오 성경학교가 우리 모임에 이게 전달되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뭐 수원 중앙침례교회에 있는 김정한 목사님 아시죠? 극동방송국 이사장님이었던 분 이런 분들이 맥카피 선교사님께서 아르바이트 줘가지고 예. 엠마오 성경학교 기본진리 같은 거 번역을 했던 사람이 김장한 목사님이에요. 예. 이동원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설교를 잘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설교를 잘하게 됐느냐. 그분이 12권의 엠마오 성경학교에서 나왔던 기본진리, 기본교리 이걸 공부해가지고 세계적인 설교가 됐던 분이 그 이동원 목사님이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 엠마오 성경학교 책은요 너무나 이 교재가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미국에는 96권의 교재가 있어요. 완벽하게 된 이 96권의 교재가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지금 43권의 책이 번역이 됐습니다. 몇 4년 전에 이 엠마오 성경학교가 너무나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있는 거 다 팔고 더 이상 팔 것도 없어서 문 닫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보고 운영재정국장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운영재정국장을 할 만한 뭐 능력이 되는 사람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기도하고 집에 와서 그랬습니다. 우리 아내에게 여보 자고 나 결혼했는데 엠마오 성경학교 좀 후원자가 되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제가 하고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후원하게 되면서 엠마오 성경학교를 이제 이 살려놔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병원에 암이 걸려서 이렇게 누워있는 얼마나 살지 못하는 이런 그 형제님이 계셨는데 형제님 구원받은 지는 1년도 안 됐는데 주님 나라 가면 상을 받아야 되는데 엠마오 상좀 하나 받으면 어떠냐고 하는 거자만 쓰면은 주님 나라 가면은 면류관을 주셔가지고 할 텐데 형님 지금까지 이제 뭐 암 걸렸지요 나이는 많으시지 뭐 상 받을 거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엠마오 상 하나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어디 병원에서 하나 쓰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분이 써주셔가지고 예. 아마 1년이나 2년 정도 하다 돌아가셨어요.
어떤 분이 다리가 이렇게 부러져 갖고 병원에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다리 부러진 건 좋지만 엠마오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매가 이거 엠마오 하나만 써주면은 내가 갈 신방에서 기도해가지고 다리 얼른 낫게 해줄 테니까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했더니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써주면서 기도했어요. 다리 다 났습니다. 서울 천호동에서 오뎅장 사시는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한테 전화해서 자매님 엠마오가 어렵다는데 좀 이렇게 후원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해줘야지. 그래가지고 서울 천호동까지 가가지고 이제 자매님한테 하나 써가지고 오뎅도 얻어먹고 또 CMS도 하나 받아갖고 와갖고 엠마오가 지금 400명이 후원자가 생겨가지고 예. 요새는 뭐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 안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모임 안에서 하는 이와 같은 기관들인 것입니다. 일반 정규대학을 들어가게 되면은 1년에 이제 1학기에 400만 원의 등록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엠마 성교학교는 1학기에 얼마를 내느냐? 24만 원을 냅니다. 24만 원. 2년 과정 공부할 수 있고 4년 과정 공부할 수 있는데 세계적인 엠마 성경 대학을 과정을 공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제 엠마 성경학교를 통해서 64년 지금 공부하신 분들이 55,917명이 공부를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한지 엠마 성경학교는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고 은사 있는 분들이 써가지고 공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공인되어서 이 엠마 성경학교를 통해서 좋은 교재를 만들고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열린길 성교후원회라고 하는 이 모임의 기관입니다. 저희 나라에 이제 1994년도부터 많은 선교사들이 해외로 나가게 됐습니다. 나갔을 때 나갔는데 뭐 어디 소속 증명서 뜰 수도 없고 또 후원금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열린 길 선교후원회를 주셔가지고 이제 이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고 도와주셨습니다. 1995년 12월에 시작됐는데 현재는 19개 나라에 이제 38가정, 158명의 선교사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 나간 나라를 보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 두 가정이 나갔어요. 파라과이에 두 가정이 있고 미얀마에 또 한 가정이 있고 레바논에 한 가정이 있고 네팔에 두 가정이 있고 베트남에 세 가정이 있고 캄보디아에 네 가정, 필리핀에 세 가정, 인도네시아 다섯 가정, 태국에 세 가정, 키르기스탄에 한 가정, 몽골에 한 가정, 호주에 한 가정, 스리랑카에 한 가정, 동티모르에 한 가정, 말레이시아에 한 가정, 중국에 두 가정, 라오스에 한 가정, 러시아에 두 가정이 우리 브레드린에서 나간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이 같은 분들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이 전투 이제 이 군인이 영적인 군사가 총을 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끌어내야 되고 건져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있는 이런 같은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도 긍휼하지만 우리 선교사들을 보낼 때 이 같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선교사들이 한 거 들으면은 서로 초청하고 격려하는 거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교회에는 1년 내내 선교사도 초청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런 교회가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라고 할 수 있나요? 선교사를 보면은 우리에게 와서 간증 좀 해줘. 우리가 같이 맛있는 것도 줄게. 뭐 없으면 콩나물 국이라도 줄 테니까 우리에게 좀 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초청하는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은혜와 진리의 방송, GNTV 방송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갈 수 없는 이 산간벽지, 어촌, 또 중국, 또 북한, 다양한 나라에는 우리가 사람이 갈 수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사우디아라바 같은 데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이와 같은 나라에 하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위해서 전파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전파는. 인터넷이 되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의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2009년 10월 10일 날 이 방송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러면은 열심히 월급도 줘야 되고 어렵잖아요. 한 1년 됐는가 했는데 아주 어려운 거예요. 후원자들도 몇 명 없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일을 하기 어려웠던 그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총회의사를 하는데 많은 형제님들이 모여가지고 운영 재정국장을 김철 형제가 좀 맡아가지고 해주면 안 되냐고 어떻게 광고도 잘하는 것 같은데 한번 이걸 맡아갖고 하면은 이 GNTV 방송이 잘 되지 않냐 하면서 또 추천을 해줘가지고 여러 형님들 앞에서 아유 저 능력도 안 되고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한다는 것도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주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될 수 있는지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또 집에 와가지고 나를 낳아준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어머니가 돈이 뭐 그렇게 많이 있나요? 어머니 한 구자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아 자식이 부탁하는데 안 해주는 엄마가 어딨어요. 우리 아내 또 부탁을 했어요. 아들들한테 딸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요셉이 요한이도 이 후원자입니다. 우리 집에서 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한 다음에 안산 동북의 성도님들 제가 함께 주님을 섬긴 지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부탁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에는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은데 이 GNTV 후원자가 되어주십시오 하면서 이 46명이 후원자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전국에서 네 번째로 이 GNTV를 후원하는 교회가 돼가지고 감사한데 아마 온골 송천교회에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좀 지나면 온골 송천교회 지금 현재 6입니다. 6위. 6인데 아마 우리가 바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할 때 하나님 옆에 상급도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한 이와 같은 상급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GNTV는 한국의 브레드린 방송 사역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놀랍게 축복해 주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 GNTV 방송에는 현재 콘텐츠가 7,000개의 콘텐츠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시간 말씀하는 것처럼 7,000개의 콘텐츠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 방송을 통해서 성경 강해, 설교, 간증, 선교사 간증, 복음의 말씀, 의학, 간증, 주일학교, 무용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다양한 나라가 있는데 22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인도어, 아랍어, 태국어, 일본어, 터키어, 소말리어, 또 파키스탄어, 우즈베거, 또 브라니아, 또 독일어, 몽골어, 네팔어, 크메르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키르키즈어, 스와힐리어, 다로미아어 해서 22개 언어로 다 이 콘텐츠가 있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하지만 이와 같은 이렇게 수많은 나라 수많은 콘텐츠가 있는 이 방송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 혼자 하지 여기에는 수백 명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 GNTV 은혜의 방송은 국내 최초로 실시간 방송으로 오픈되었습니다. 아시나요? 한번 틀으면은 하루 종일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해서 들을 수 있는 것만 하루 종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모친님들, 자매님들은 그러더라고요. 난 아침부터 저녁까지 GNTV 방송 듣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형제니까 말씀한 거 다 들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10시간 말씀드리고 나면은 일주일 후면은 또 이것이 실시간 올라가서 전화 와서 아유 형제님 온골에서 말씀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전화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실시간으로다가 오픈된 것은 이게 국내 최초입니다. 아시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있습니다. GNTV 후원자가 지금 900명이 있어요. 35개 교회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방송을 중국에서 북한에서 주소를 알아가지고 이 방송을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은 한 달에 약 2,400만 원의 헌금이 들어올 때 운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송을 돕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모임에서 하는 이와 같은 방송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전국 자매 수양에 있죠. 이 자매들이 이 수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이 서야지 교회가 서고 교회가 서야 나라가 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을 통해서 세워지게 될 때 자매들이 다 믿음 안에 있을 때 1년에 한 번씩 은사 있는 귀한 형제님들을 초청해서 자매 수양을 하죠.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알고 기도하게 됩니다. 또 전국 청년연합 캠프라고 하는 이런 캠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으로 운영하는 전국에 있는 청년들을 1년에 두 번씩 이제 캠프를 하게 되는데 이 캠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출판사를 형제 출판사, 또 밀스톤, 전도 출판사, 형제들의 집, 새벽별 많은 출판사들이 있어가지고 좋은 책들을 이 출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출판사들이 있는 겁니다. 네. 이 출판사에 좋은 책들이 나와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너무 좋지만 내 얘기 나오는 말씀을 읽다 보면은 너무 힘들으니까 분별이 못하니까 그냥 뼈다귀를 뜯어먹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삶아서 고기를 요리해가지고 양념해서 먹으면 맛있는 것처럼 은사 있는 분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게 될 때 그런 책들이 우리에게 또 유익이 되는 겁니다. 형제 출판사는 이제 10년 전에 이와 같은 출판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25년 전부터 오셨던 이 존 코렌제님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 혼자 듣고 잊어버리기 너무나 아깝더라고요. 그래 그때부터 녹음을 해서 테이프에 녹음하고 CD에 녹음하고 USB에 녹음하고 이 책을 주님 앞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또 만들어갖고 첫 번째 나왔던 것이 주님께 드리면 풍성한 삶. 이게 주님 앞에 형제 출판사 첫 번째 책이에요. 두 번째 책이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뭐 이런 책들이 이렇게 말씀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보고 유익을 얻었습니다. 여기 이제 많은 알렉산더 스트라크 형제님, 파리드자키 인도에, 또 에사메제트 이집트 형제님, 또 이선 선교사님 박준희 형제님, 또 그림으로 보는 요한계시록, 그림으로 보는 성막, 그림으로 보는 내유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우리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기도와 후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형제 출판사만 해서 뭐 번역 책 만드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돼요? 아홉 명 아이들을 기르는 거 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알면서 우리들이 서로 도울 때 하나님의 일이 계속 꾸준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지만 동역자도 없고 후원자도 없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다가 이제 못하게 되고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에 1년 전인가요? 서울에 있는 강남에 이제 온누리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저희 가정을 알았는지 한 달에 이제 쌀을 네 푸대씩 보내주는 거예요. 네 푸대. 그냥 아주 방아 쪄가지고 바로 우리 집으로 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뭐 서울에 있는 강남에 오늘 이렇게 잘 모르는데 그렇게 이런 구제를 위해서 섬기는 걸 보면서 정말 이 구제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을 제 마음껏 느끼면서 늘 쌀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주는데 꼬박꼬박 문자 보내준다고 또 고맙다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거 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슬림의 친구들이라는 이 기관이 있는데 이 무슬림의 친구들은 2017년도에 7명의 장로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슬람을 바로 알리는 이와 같은 교회를 또 보호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슬림의 친구들이 모인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 전도 캠프를 아까 이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33번째 이와 같은 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홀사모, 홀로 되신 사역자의 아내들 이것은 한국 모임에 복음을 전했던 여러 일꾼들이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느 날 병들고 또 못 먹고 가난해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가신 분들이 14명이나 되는 거예요. 14명. 그 아내들이 지금도 가난 가운데 또 질병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홀사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초창기 때 주님만 바라보고 저 제주도에 가서 울산에 가서 이제 그 대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는데 그때는 성도들도 없고 개척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에? 땅을 파는 것처럼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인가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나라에 가셨는데 이와 같은 홀사모, 제가 이 홀사모 회장을 맡고 있는데 회장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알려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도움을 통해서 홀사모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물어보니까 어떤 자매님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노령연금 30만 원 가지고 삽니다. 30만 원 가지고 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뭘 먹고 사냐니까 저녁에는 고구마도 하나 먹고 감도 하나 먹고. 아니 밥을 먹어야 되는데 고기 한 건 사 먹은 지가 30년이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 있을 때도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소고기 한번 먹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마음에 눈물이 있어가지고 작년인가요 고기를 소등심을 다섯 건을 사주니까 자매님이 울더라고요. 남편도 못 사준 소고기를 등심을 다섯 건을 먹고 나니까 우리는 언젠가 나만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돌아보는 이번에 말씀 주셨처럼 서로 돌아보는 또 서로 섬기는 사랑으로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1년에 한 번씩 이 홀사 모두를 초청해서 이제 관광을 시켜주고 또 음식을 나눠주고 또 간증을 듣게 하고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그 자민들의 마음에는 눈물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자기들을 이제 남편은 돌아갔지만 자기들을 기억해주는 분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참 이와 같은 이 모임의 기관들 또 주의 새싹 후원에 그 아버지들이 이제 집을 나간 사람들 또 이혼한 가정들 아이들 돌봐야 되는데 아이들이 잘 자라지 못하고 아버지가 나가는 바람에 아이들이 어렵게 홀로 사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이렇게 주의 새싹 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조금씩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제 사르밧의 과부가 나오는데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살아야 되는데 저 사르밧 과부 있는 대로 가라 하니까 이 엘리야가 그곳에 가서 있었습니다. 갑집에 가니까 갑집에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을 하나 구워가지고 먹고 아들하고 둘이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오더니 그거 너 먹지 말고 나한테 가져와라. 내가 먼저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는 순종해가지고 빵을 구워서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을 먹고 나서 이 갑집을 축복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 집에 병이 있으면 가져오고 통이 있으면 가져와라 하면서 병에 기름을 가득가득 통에 이제 음식을 가득가득 놓으면서 이 가부집이 부유하게 되었어요. 구역에 살던 사르밧 가부는요 한 조각의 빵을 주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많은 빚을 지었지만 다 팔아서 갚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아멘이죠. 오늘 침례 받으신 분들도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매주 첫날에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해서 두었다가 주님 앞에 헌금하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액수가 많은데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헌금을 드립니다 이 같은 마음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던 그 엘리야가 이제 가부집에 다 먹고 나니까 저 시냇가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시냇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시냇가에서 앉아서 있는데 먹을 것이 뭐 있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불렀습니다. 까마귀. 까마귀야! 하니까 까마귀들이 다 이렇게 온 거예요. 새끼 까마귀, 엄마 까마귀, 아버지 까마귀, 할머니 까마귀, 남자 까마귀, 여자 까마귀가 다 모였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굶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좀 날라다니가지고 이 떡 좀 물어오고 또 고기도 물어와갖고 하나님 사람 앞에다가 떨이키고선 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하면서 까마귀를 불렀습니다. 까마귀가 날라갈 때는 까악까악했는데 늘 까악까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고기를 물었을 때 까악하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깍소리를 못하면서 이 까마귀 어떻게 했냐 고기를 물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깍소리를 못 깍깍 해금 날아가야 되는데 깍소리를 못하고 이제 참고 먹고 싶어 얼마나 이 까마귀도 배가 고프게서 사람도 먹을 게 없는데 고기를 딱 입에 물었는데 얼마나 침이 그냥 먹고 싶은데 참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까마귀는 참았습니다. 깍깍 소리도 못했어요. 고기 없을 때는 깍깍 그랬겠죠. 그리고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그 다음날도 떡과 고기를 날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던 것이 구역에 살던 까마귀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까마귀들이
우리가 까마귀보다 낫지 않아요? 신약에 살리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신분은 까마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성도랄 것 같으면 까마귀보다는 못한 거예요. 까마귀는 그래도 순종하면서 까까 하고 싶을 때는 하지만 고기 물었을 때는 까마귀는 말도 못하면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자기 먹고 싶지만 먹지 못하고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첫째 날 말씀드리면서 물속에 있는 이 고기가 순종했던 거 보잖아요. 큰 고기를 부르니까 고기가 고기가 오더니 입을 딱 벌리고 요나를 삼켰습니다. 물고기 물속에서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바람 불어나니까 물에 있는 바람이 막 불면서 배가 요동쳤습니다. 더 이상 요나가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바람도 순종했어요. 그러나 요나는 불순종하면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땅속에 있었던 벌레 있잖아요. 땅속에서 벌레가 부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기절하고, 아니 나 같은 이 벌레를 부르시다니 하나님이. 방 놓고 좀 씹으라니까 방 놓고 씹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레를 부르십니다. 땅 위에 사는 짐승 하나 있었잖아요. 뭡니까? 나귀 새끼. 나귀 새끼를 하나님 부르니까 하나님 저 같은 나귀 새끼 고집진 나귀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면서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타고 이렇게 얼마나 좋아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너무나 기분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말 순종했던 나귀 새끼 예수님 등에 매지 않았을 때는 돌멩이만 빠져나가지고 애들한테 몽둥이 맞으면 살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귀 새끼가 순종을 했습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이 까마귀, 날아가는 까마귀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물속에서 이제 바람이 또 땅 위에서 땅 속에서 또 땅을 밟고 사는 이 나귀 새끼가 또 하늘을 날아다니는 까마귀들이 순종했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아름다운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드리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가난한 가운데 있었지만 너무나 궁핍한 가운데 있었지만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드리는 은혜가 나타나다 보니까 풍성하게 드리고 넘치는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겼던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것이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이.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기쁨이 있고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심으려고 한 거야. 아니요, 장로님 보니까 아니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이렇게 교회를 쭉 빠져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니 헌금 시간이 들어와서 헌금을 이렇게 내서 만 원짜리 하나 딱 내려고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수표가 나가고 수표를 10만 원짜리 집어넣어가지고 잘못 집어넣어가지고 이거 바꿔달라 할 수도 없고 그래갖고 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니 헌금 많이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1,000원 드리려다 10,000원 드리면 더 좋지. 10,000원 드리려 10만 원 더 좋지요. 근데 헌금을 많이 드렸다고 기분이 있어. 아이고 오늘 1,000원만 드려야 되는데 10만 원 드려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초대교회에서 이제 그 땅을 팔았는데 야 너 땅 파는 걸 왜 속였냐고 하면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이 땅 파는 거 전부냐 하니까 네 전부입니다. 딱 땅 파는 거 다 이거 전부입니다. 그래? 아니 어디다 숨겨놨잖아. 이게 그냥 거짓말하는 순간에 딱 뻗어갖고 죽었어요. 근데 부인이 또 들어오네. 땅 파는 거 전부냐니까 네 전부입니다. 거짓말도 부인도 거짓말하네요. 그러니까 거짓말했다고 뽐보기로다가 죽은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거예요. 오늘날 거짓말한다고 죽진 않을 텐데 거짓말하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땅 파는 거 전부냐? 아닙니다. 이 반은 남겨뒀고 반을 가져왔습니다 하면 안 죽을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말하는 바람에 두 가정의 부부가 죽었던 겁니다. 한쪽 집안에 이 형제님이 믿음이 약하면 자매님 여보 당신이 이번에 월급도 많이 탔는데 주님 앞에 이번에 드려야 되는 거야. 아유 이번에 우리 사는 것도 얼마나 많고 에어컨도 사야 되고 돈 많이 들어갈 텐데 에?
얼마나 힘들으냐. 아, 그래도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주님 앞에 드리고선 살자고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부부가 반대되는 쪽으로다가 주님의 드리는 것이 아닌 쪽으로다 얘기한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 가정이 피폐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해야 됩니다. 물어보니까 이제 예배당 짓고 땅 사서 짓고 또 땅 사갖고 체육관 짓고 하는데 빚이 1억 5천만 원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빚이. 아니 빚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빚을 이제 1년 안에 싹 갚아야죠. 어떻게. 헌금에서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온고을 성천과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뭐 빚이라는 건 딱 없어버리고 정말 어떻게든지 그냥 하나가 돼가지고 다음 달에 갚자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들여가지고 내가 섬기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빚 없는 교회, 이런 교회가 돼가지고 안 산 돈 보고는 빚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다 갚았어요. 빚이 있었는데 갚았어요. 정말 우리 집은 내가 빚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토탈되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다 할 것 같으면 하루아침에 다 갚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 시간 3일 동안 온골 성천교회를 통해서 받은 사랑과 섬김과 이것 등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전국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몰라요.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목숨을 버리셨고 피를 흘렸다 할 것 같으면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다 섬긴다고 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생애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부정한 것이 많이 있는 이와 같은 형제지만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불러주셔가지고 좋은 호텔에서 또 잘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간증과 말씀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격려하시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는 이 교회가 지금도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인데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몸에 있는 여러 가지 10개의 여러 기관들 여러분들이 기억날 때 있으면 기도해 주시면서 이제 안에서만 우리들이 정말 찬양하고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감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뻗어가지고 나간다 할 것 같으면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더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고 우리만 아름다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움이 점점 퍼져가지고 온 한국 땅에 퍼지고 온 세계로 나간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상급으로 놀랍게 여러분들 축복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한국 몸이 많이 230개가 있지만 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뭐 교회가 많이 어려운 교회들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이것이 특권이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고 축복인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또 은혜를 드리는 이와 같은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3일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시고 별거 아니지만 깍깍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나기 새끼 고집 부린다고 안 가지만 주님이 쓰신다 그러면 다 드릴 수 있는 나기 주인처럼 나기 새끼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가지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은 이 모든 것 다 주님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이번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